자, 오늘 수업 내용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what과 그리고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 나오니까 확실하게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which와 what 중에 골랐어라. 완성하고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Which she made was amazing. 2번. 오케이, 3번.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 보면. 그녀가 만든 것은, 다시 말해, 그것은 놀라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그녀가 만들었던 것. 계속해서 이번 해석은? 자, 플레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연극이란 뜻도 있죠. 지금 명사로서 문장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명사 뜻이고, 연극이란 뜻이겠네요. 오케이. 자, 해석에 지금 이 녀석의 뜻이 안 들어 있는데요. 관계대명사면 관계대명사답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긴 문장의 해석이 왔다갔다 막 이렇게 우리말식으로 너무 바꾸려 그러면 항상 헷갈립니다. 항상 제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고 문장의 의미에 뭐 60%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는 건뭐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굳이 퍼센테이지로 문장의 의미를 가장 중요한 부분 60%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주어 동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를 먼저 처리하세요, 항상. 그래서 이 연극이 보여준다 했어. 그럼 보여준다란 얘기 했으니까 그냥 뭘 보여주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겠죠. 뭘 보여주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 things를 근데 붙여놨어 어떤 시동어리를 것들은 것들이 어떤 것들 which many people already know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이 연극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없다 재미가 없다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오케이 뭐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컴퓨터 게임이다 라는 해석대로 문장을 만들면 What he likes most is computer games 이런 식으로 해석 아 문장이 만들어져야 될것 같고요 이 문장의 문법적 해석은 컴퓨터 게임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매우 중요하고요 기본적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시 와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증명해 주세요 이 자리에 왜 what이 와야 되고 왜 that she made was amazing 하면 왜안 될까요 그리고 나서 뭐도 해볼 예정이냐 하면요 이것도 한번 영어로 작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왜 that she made was amazing 하면 왜안 될까요? 문법적으로 이 자리에 that이 자리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은 다른 질문. 그녀가 이 케이크를 만들었다는 점은 놀라웠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자,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That she made this cake was amazing.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위에 문장의 해석을 쓰면 자, what she made was amazing의 뜻은 그녀가 만들었던 것은 놀라웠어. 그녀가 뭘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만들었나 봐. 됐습니까? 그게 놀라웠다. 그래서 그녀가 만들었던 것이란 말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놀라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녀가 이 케이크를 만들었다는 점 그녀가 이 케이크를 만들었다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 두 문장 전부 다 됐습니까? 그녀가 만들었던 것은 놀라웠다라는 얘기도 그건 놀라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녀가 이 케이크를 만들었 그녀는 뭐 요리 되게 못하는 사람인가 봐. 근데 오 웬일로 이거 만들었어 놀랍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란 말이야. 그럼 둘 다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놀라웠다인데 하나는 what으로 이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that으로 해야만 된대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자리에 that이 오면 왜 안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보라 그랬냐. 자 관계사 절만 딱 일단 표시를 해봅니다. 이 부분이 관계사 절이야. 왜 더 형광펜을 안 칠하냐. 여기는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형광펜을 칠하란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가 어떻게 보라 그랬냐면 얘가 일단 잠깐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그럼 요거만 남았죠. 여기에 어딘가에 뭘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라 그랬죠. The thing이나 the things 같은 걸 넣을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라 그랬어. 그러면 she made the thing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한다고. 됐습니까? 왜 불완전한데? 이거 명사야 명사. 명사면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시 할 수 있는 세 가지 역할은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호인데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호가 지금 없단 말이야 이 부분에 지금. 주어 아니면 목적 아니면 보호가 없다는 얘기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라고 학교 선생님이 자꾸 얘기할 거라고. 하지만 that she made this cake was amazing도 똑같이 해보면 어? 아 이거 펜이 바뀌면 또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아유 귀찮아 죽겠네. 이거 필기도 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야 마우스 어디 갔어? 너 잠깐 껐다 다시 켜야 돼? 알았어 알았어 껐다 다시 켜. 아우 진짜 쇳불 당김이 꿰야 되는데 진짜 필기도 오고요 얘를 먹는다. 자 야야 빨리 좀 나와. 자 여기도 똑같이 여기 형광펜 칠했다고 칩시다. 요렇게 칠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사 절이라고 한다 했으면 문법적으로 It was amazing 됐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라 했냐 얘 일단 없다 치라 그랬어. 그러고 나서 요거만 요렇게 남죠. 여기에 더 띵을 넣을 자리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더 띵을 넣어야 할 자리에 이미 디스 케이크라는 명사가 자리하고 있어. 그리고 she made this cake은 몇형식인지 얘기할 수도 있고 3형식 문장이잖아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더 띵이 있을 자리가 아무데도 없어. 내가 어디 더 띵이 여기에 얘네 집에 더 띵이 놀러 왔는데 난 갈 데가 없다 이러면서 갔어. 왜? 완전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 that을 쓰는 건 여러분도 몇 학년 때 배웠던 문법이다? 3학 아니 뭐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거야. 접속사 that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에 요게 일단 뭐 이거 말고도 what을 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했어. 내가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 뭐 내가 진짜 뭐 문법 문제 한 문제도 안 틀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라면 꼭 선생님 의문사 what하고 관계사 what하고 구분하는 문제 내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랬어. 근데 그거는 웬만하면 안 내는 게 좋다 그랬어. 긴 글 속에 있어야지 사실은 명확하게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뭐 몇 가지 예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낼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가 학교 선생님이 아무래도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걸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더듬이를 세우고 보고 있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번에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르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 what을 쓰면 안 되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건, 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을 한번 해보자고 내가 요청하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가 되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이게 너무 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기니까 초간단 버전 하면 뭐가 되겠다? Display shows them 인 거야. 간단하게 이 문장. 이 연극은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것들 뭐? 그것들요. 뭐? 어떤 그것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요.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 필요한 건 명사가 빠져나왔죠. 관계대명사 one만 선생님이 따로 구분해서 얘기했어. 다른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요렇게 해서 지 자체 앞에 선행사라고 불리는 문법적 요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체가 명사가 된다 했어. 얘만 명사절이라. 근데 단 명사절은 명사절인데, 근데 that하고는 다르게 불완전한 명사절이다. 더띵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근데 이 녀석은 필요한 게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역할만, 뭐 which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 당연히 that도 답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뒤에 누가 나를 그릴 수가 있어. 누가, many people. 주어 동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주어 동사가 존재할 때 이 녀석을 뭐 문법적으로 목적격이라 하니까 모두 선택할 수가 있다. 우리가 생략이라는 것도, the things many people already know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총, 그러니까 뭐 선행사가 사물이고 관계사가 목적격일 때 선택지는 세 가지 정도 된다 했었죠. 사람이고,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일 때 선택지가 제일 많았고요. who, whom, that 생략이고, 여기는 which, that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네, 뭐 위에 뭐 요구사항은 which나 what 중 골라쓰라 했으니까 여기는 which를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똑같이 관계사절을 요렇게 일단 표시해보요. 그러고 나서 요 얘가 없다 치고 어느 부분을 보라 했냐, he likes most. 그 부분만 이렇게 봐요. He likes the thing most. 할 수 있단 말이에요. The thing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가 올 수가 없다? 대시 올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뭐 문장 한번 완성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완성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완성하면 뭐가 될 거고, 그 다음 2번은 this book is what he wanted to read. Okay, 그래서 해석은 what makes her happy is a baby's smile. 뜻은 아기의 미소이다. 그 다음에 뭐 이 문장은 이 책이 그가 읽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it이 하는 역, 요렇게 해서 이제 it으로 바꿔보고서 this book is it. 이 책이 그거다. 그거 뭐, 그가 읽고 싶어 했던 것. 또 마찬가지 요렇게 해서 it이 된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명사에, 유일하게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what으로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뭐 요거랑 비교해서 그 다음에 요걸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할 거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다가 마침표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똑같지만, 이 부분이 똑같이 생겼지만 이 what하고 이 what은 지금 다르단 말이야. 얘는 위에 문장이 표현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 아기들의 미소라고 했고, 그것이 뭐냐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에 물음표를 붙일 만한 내용입니까? 물음표 붙일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자, 답을 알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의문사라고 하지 않는 거야.
예복은 관계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내가 모르겠다 그랬어. 그렇죠? 내가 모르겠다 그랬으니까 뭘 모르겠다고, 무엇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 녀석은 뭐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지만 the thing which makes her happy is a baby's smile 라고 되지만 얘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I don't know the thing which makes her happy 가 안 된단 말이야. 얘는 뭐랑 뭐랑 합쳐진 거나 I don't know 더하기 what makes her happy 물음표 두 개가 합쳐진 거고,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는 관계사라고 하지만 똑같이 생겼지만 이 부분이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관계사라 하지만 얘를 보고는 의문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의문사 what인지 관계대명사 what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오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학기 시작하면 학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난 네가 말했던 것을 믿지 않아 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관계사라는 것도 보면 주어동사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접속사 문법의 시작과 끝까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어떤 문법도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시제라는 것도 항상 신경 써야 돼. 관계사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사가 어차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동사처럼 완벽하게 주어동사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어동사처럼 보이는 게 두 번 나옵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표현해야 돼요. 자, 난 네가 말했던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en you said가 맞겠죠. I don't believe what you said. 그렇죠? 내가 방금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거가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okay, What he needs is a chance and money. 그 다음에 나는 어젯밤에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얘기하는 거네요. 난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난 어젯밤에 발생했던 일을 잊어버렸다. 이거 표현하면 P-E-N-E-D I forgot about what happened last night. 자, 그래서 여기에 언제 안 믿어? 언제 안 믿는데요? 현재 안 믿는데죠? 언제 말했던 것을? 과거에 말했던 것을 현재 안 믿을 수 있죠, 얼마든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현재 CJ인 say가 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언제 필요한 그가 언제 필요한 겁니까? 현재 필요한 것이 현재 기회와 돈이다. 뭐 현재 시제와 현재 시제, 현재 시제와 현재 시제 잘 어울리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얘는 이 부분을 조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잊어버렸죠. 그럼 잊어버리려면 어젯밤에 발생한 일은 이 표현이 뭐로 돼야 되겠다? had happened. 요거는 요 문법은 사실은 언제 자세하게 다룰 거냐 하면요, 3학년 2학기 때 자세하게 다룰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요것도 미래 뭐 이 과거 완료 시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랑 과거 완료 시제를 비교해서 잠깐 얘기하면 현재 완료 시제는 절대로 when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랑 못 써. 예를 들어서 two days ago, yesterday, last night 이런 표현들하고 못 써요. 하지만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의 유일한 차이점은 과거 완료 시제는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아, 근데 뭐야 이거 지 맘대로 왜 왔다 갔다 하고 난리야. 또 메모리가 딸리는 현상. 이게 아 모니터를 바꾸고 나면 이러는 건가? 재부팅을 할 거 그렇나? 지금은 어쩔 수가 없고 일단 얘는 3번 문제는 내가 봤을 때는 문제 주소가 여기가 아니야. 3번 문장에 있는 what은 여기 I forgot about what had happened last night 할 때 what은
얘는 여러분들이 몇 번째로 배운 왓이다? 첫 번째로 배운 왓이지 두 번째 배운 왓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왓은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뭐다? 의문사란 말이에요. 의문사.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다시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사가 되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I remember what happened last night. 이렇게 해야지 이게 관계사가 될 겁네요. 됐습니까? 있었던 일을, 발생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의문사가 아닌 관계사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본교재에 있는 것보다는 거의 여기 있는 것은 거의 다 여기 있는 what은 요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관계사가 맞네요. 됐습니까? 의문사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마찬가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있는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계속적 용법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운 걸 한정적 용법 또는 뭐라고 부른다? 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고요. 제한적 용법은 우리말 어순과 달라진다 했어요. 형용사를 먼저 해석해야만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용법 또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나는 날 좋아하는 그 여자아이가 누군지 알고 있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해석을 뭐 영어 순서대로 하면 내가 알아. 누구를 아는데 나를 좋아하는 그 여자아이를.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그 여자아이를 알고 그리고 그녀는 나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고요. 뭐 전달되는 뭐 내용이 좀 달라진다는 건 뭐 아들이 3명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장들로 얘기했었습니다.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점은 뭔지. 그리고 이제 제한적 용법이면은 일단 이제 문법적으로 먼저 정리하고 가면 그동안은 목적격일 때 생략이 가능하다 했었죠. 관계대명사가. 근데 목적격이라도 생략이 안 돼. 됐습니까? 목적격일지라도 생략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그동안 만능으로 썼던 아이 뭐 선행사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하기 귀찮다. 그럼 무조건 대 쓰는 게 편했었죠. 근데 이것도 안 돼. 목적격이라도 생략이 불가했어요.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뭐 계속적 용법일 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시험 문제 좀 난이도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법이었는데요.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문법이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명사가 바로 선행사만을 대명사로 바꿔야 될 때도 있지만 앞문장 전체 내용이 대명사로 바뀌어야 될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he has He had two daughters who are very pretty. He had two daughters which makes him happy. 자, 어떤 친구들은 이게 틀렸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겁니다. 자,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왜 틀렸다고 주장하느냐? 오직 어떤 명사만이 선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 문장 위 두 문장의 해석을 비교해보면 그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매우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 녀석의 선행사를 문법적으로 찾아서 밑줄을 그어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요렇게 밑줄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and the two daughters 또 쓰기 귀찮으니까 they are very pretty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장은 그렇다면 그 선행사가 이거라면 이건 틀렸어. 선행사가 사람인데 어떻게 위치를 썼냐 이 말이야. 그렇게 본다면 틀렸겠죠. 근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에게는 딸 둘이 있고 그 점이 그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야. 앞문장 전체의 사실이 그에게 딸 둘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딸이 두 명 있다라는 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선행사를 밑줄 거세요 했을 때는 어떻게 선행사에 밑줄 거지냐면 얘는 이렇게 선행사에 밑줄 거지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they가 아니고 And it makes him happy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방금 and 문법이 뭐냐,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선행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and they are very pretty인 거고요, and it makes him happy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것도 틀려, 이거 보고 이 문장 보고는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선행사가 이거라고만 보는 거야. 선행사가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다? 이게 선행사기 때문에, 문장 전체가 선행사기 때문에 위치가 맞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는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어떤 형태로 와야 되는지 조심하라 그랬죠.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것을 선행사로 보느냐, 요렇게 선행사로 봐야 되고 단수 취급해야 되고 요런 것이 조금 난이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여러분한테 서서히 뭐를 원하기 시작하냐, 정확한 해석을 원하기 시작하는 거야. 문법에서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일단 중요한 것들과 난이도 높은 문제들 출제 경향 설명드렸고요. 뭐 여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해리에겐 두 명의 이모가 있는데 그들은 가수다 라는 표현을 간수에 맞춰서 표현하면 who are singers 라고 복수로 썼죠. 그래서 좀 이따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가 라는 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남동생에게 카메라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그의 생일날 선물로 주었다 라는 표현. 네, which I gave him for his birthday present.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시험 문제 요런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니? 빈칸으로 다시 바꿔놨다 치고 자, my brother has a camera. 뭐, I gave it to him for his birthday present. 이렇게 돼 있다. 시작. 그러면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야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선행사가 카메라. 여기 선행사를 이렇게 밑줄 거부라 하면 요렇게 밑줄이 거지겠죠. 두 문장. 그쵸? 그러니까 이 who는 and they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이제 얘가 이렇게 없다 치면 그때는 다시 위치로 바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로 바뀔 거냐, and 하고 선행사가 이건데 그렇다면 얘가 it이 되어서 들어갈 만한 자리는 gave it 왔어. 그러면 삼형식으로 밖에 표현 못하기 때문에 to him까지 이렇게 여기에 이런 것이 있느냐, 어떤 명사가 다시 나타났느냐 아니면 이 명사가 이렇게 없느냐에 따라서 명사가 없으면 명사와 and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를 써줘야만 되겠다. 네, 그 다음에 두 문장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You can watch TV. It will help you learn about many countries. 오케이, 그래서 한 문장 만들어 볼까요? You can watch TV. It will help you learn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다 풀고 나서 관계사가 들어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 선행사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Jenny met a man, he told her the truth. 오케이.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오케이. 그래서 제니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줬다. 이러고 있네요. 언제 만났어? 오케이. 언제 말해줬어? 말이 되는 시제죠. 됐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그럼 2번부터 해볼까요? 2번 문장에 요게 관계사가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선행사를 찾아보면 선행사의 밑줄 그어보면 어디에다 밑줄 그었겠다? A man이죠. 그렇죠? 2번 문장 You can watch TV which will help you learn about many countries 에서 선행사의 밑줄 그으면 오케이 okay. You can watch TV 됐습니까? 또는 watching TV라고 볼수 있겠어. watching TV. 왜 그러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보면 너는 TV를 봐도 된다라고 허락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사실은 여기다가 얘를 계속적용법이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대명사는 이미 is로 바뀌어 있는 게 이게 버전이 있어. 그럼 접속사는 뭐가 어울리나요? 접속사는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다. 이거 내용상 이거 아니면 하나가 뭐였더라? 그렇죠. 이셋 중에 뭐가 여기에 있는 게 어울려요? for가 어울리는 거죠. for는 좀더 친숙한 건 뭐였어요? because it will help you learn about many countries.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and보다는 for나 because가 훨씬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you can watch TV. 넌 TV를 봐도 된다고 상대방한테 뭐 해주고 있습니까? 허락해주고 있잖아. 그렇죠? 자, 이거 뭐 대화로 바꾼다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뭐라고 물어봤겠죠. Can I watch TV?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만약에 이제 엄마하고 뭐 아이의 대화라 치면 아이가 Can I watch TV? 그랬더니 엄마가 Oh, you can watch TV because it will help you learn about many countries. 허락해주고 나서 허락해주는 이유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it은 뭐 대신 왔다? watching TV 대신 왔죠. watching TV. TV 보는 거. 그래서 선행사가 문장 전체입니다. 됐습니까? 또는 watching TV will help you learn about many countries. 이렇게 선행사를 찾아낼 줄 아셔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포함해서 써라. 이제 이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friend recommended this movie which is funny. 오케이. 그래서 내 친구가 뭐 했다? 그렇죠. 과거 시제죠. 그 다음에 어떻다? 재밌다. 웃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표현에서 선행사의 밑줄 끊는 게 이런 특히 이런 식으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는 거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선행사에 반드시 밑줄을 그어 봐야 돼. 됐습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텐데 여기에 이 버전 My friend recommended this movie which is funny에서 선행사는 뭐다? 그러니까 문장 전체가 선행사인지 아니면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만 선행사인지 이걸 잘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밑줄 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후 같은 게 오는 게 아닌 거고 위치가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and is funny 됐습니까? 또는 이거는 이제 긴글 속에
있었다면 좀더 명확할 텐데, 근데 이것도 가능하지만 모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for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됐습니까? 왜 그러냐? 내 친구가 이 영화 소개 추천했어. For it is funny, because it is funny. 그것이 어떻기 때문에 웃기기 때문에라는 것도 상관 괜찮겠죠. 뭐 뭐만 아니면 되겠다. 이것만 아니면 되겠다. 여기선 답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she called Tom who didn't answer her.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 보면 그녀는 탐에게 전화했었고. 뭐 그녀에게 그녀가 건 전화를 받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선행사에 꼭 밑줄 긋고 이 관, 뭐야 접속사 플러스 인칭대명사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선행사는 뭐겠다? 탐이겠죠. 문장 전체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표현 방법은 접속사 뭐 플러스 뭐다? She called T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but이 가장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Tom이 선행사였기 때문에 Tom을 인칭 대명사로 바꾼 건 he로 쓰면 되겠죠. But Tom didn't answer her.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싱겁게 끝나냐? 계속적법 좀.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빈칸에 알맞은 말을 포기해서 골랐어라. 자, 이번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먼저 정리해 보면 뭐 기억나는 거 몇 가지 뭐 여기다 일단 뭐 문제 풀기 전에 여기에 뭐 어떤 내용 배웠던 것 중에 정리할 만한 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뭘 한번 적어볼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여기도 아까 적었던 거랑 비슷한 거 적을 수 있는데 그게 뭐라? 목적격이라도 생략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적어볼까? 아까랑 비슷한 거 또 적을 수 있죠. 대사 사용이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계 관계부사로 변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고 사실은 지금 이제 포커스 57에서 접속사 플러스 아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하지만 이 앞에 어떤 그 관계사 파트 설명할 때 이거 한번 얘기 등장한 적이 있었어. 언제 나온 적이 있었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이게 살짝 등장한 적이 있었어.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뭐가 뭐인 경우에 사물이 선행사인 경우 그때 뭐로 후스 대신 뭘 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오브 위치를 쓸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 뭐 플러스 뭐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오브 데스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를 그때 하지 않았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내용들이 쭉 접속사 플러스 아니 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1번 문장 이게 쭉 풀고 나서 용운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운법 됐습니까? 오케이. 1번 완성된 문장은 짐 Jim is a friend on whom I can depend.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하고 나서 이제 나는 관계대명사는 꼴도 보기 싫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조금 바꾸면 생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생략 무조건 해버리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또 문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된 문장은 Do you know the hotel at which she is staying?
오케이. 계속해서 3번. This is the house in which she was born.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해석은 그렇죠. 지금은 친구다. 내가 depend on. 저는 알던데 depend on의 뜻이 뭔지. 의지하다. 지금은 친구다. 어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2번 계속. 시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그녀가 현재 머물고 있는. 그렇죠. 여기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부분. 너는 언제 아니? 너는 현재 아니? 뭐를 아니? 호텔을 아니? 호텔은 호텔인데 어떤 호텔? 그녀가 현재 머물고 있는 호텔을 아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해석. 어떤 그렇죠. 지금 이제 현재 이 집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여기의 시제는 현재고요. 그녀가 태어났던 건 당연히 과거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관계부사로 변환할 수 있는 거는 몇 개가 보이나요? 세 개 중에서? 세 개? 세 개? 오케이. 나는 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몇 번하고 몇 번입니까? 2번하고 3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2번 문장을 관계 대명사가 아닌 관계 부사로 바꾼 문장은 당연히 Do you know the hotel where she is staying?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the hotel where she was born.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뭐 굳이 하려 그러면 where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람을 where로 처리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where가 뭐 문법적으로 되긴 돼요. 예를 들어서 I depend on him 하면 뭐 나는 그에게 의지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I depend on him 이렇게 있다 치면 이 대답만 궁금하면 whom do you depend on이겠지만 요렇게 궁금하다 그러면 where do you depend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where로 바꿔 쓰는 건 조금 어색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나는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으면 무조건 생략하고 싶다. 그러면 1번은 어떻게 조금 뭐 만져주면 1번 문장은 생략이 가능합니까? 네. 어떻게 바꾸면, 그럼 생략된 버전은? She is a friend I can. 그렇죠. 그때는 that도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Jim is a friend that I can depend on 이렇게 되면 이번은 그렇다면 또 가능 남을 다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Do you know the hotel which 아 참 생략하게 됐으니까 Do you know the hotel she is staying at 이렇게 한다든지 그때 that도 되는 거고 This is the house she was born in 이런 버전 that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마침 보면 관계사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관계사 표시한 다음에 뒤에 이걸 그릴 수 있는 애들이 다 보여. 이걸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걸 그렸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무슨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목적격이란 말이야. 주어 동사가 있고 됐습니까? 목적격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위치만 옮겨주면 생략된 버전이나 또는 that을 사용한 버전이 가능해지겠다. 오케이. 2번 칼질하랍니다. 우리는 내가 그녀를 만났던 그 모임 가질 거다. 누가 오케이. 어떤 무엇을 오케이. 이렇게 길어봤자 그것을 이란 말이네요. 그러니까 뭐 할 것이다 가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완성시키 아 잠깐만 2번 문장 칼질하겠습니다. 누구는 어떤 무엇을 누가 돌봐야 됩니까? 그가 돌봐야만 하는 딸이 그가 돌봐야만 하느니 어떤 시 덩어리인 거고요. 됐습니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가지고 있다 뭐 2번 문장 초간단 버전은 he has her 예요 그쵸?
그 다음에 1번 문장도 초간단 버전은 we will have it이야. will have it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1번 will have 완성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we okay. on which I met her. 계속해서 2번 문장 완성된 것. of 다음에 뭐? he should take care. 오케이. 그야 이렇게 하면 틀린 게 두 군데 있습니다. 뭘까요? 자, I met her. 뭐더 미팅? I met her. 뭐더 미팅? at the meeting. 됐습니까? 그 모임에서 라는 표현은 in the meeting도 아니고 on the meeting도 아니고 at the meeting. 됐습니까? 자, 그래서 on which가 아니고 뭐라야 된다? at which가 돼야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뭘까? 자, 이거 전치사죠. 그쵸? 지금 네가 써놓은 건 마치 원어민들 보기에는 어떻게 요 부분이 어떻게 원어민들한테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야. 원어민들한테는 전치사 뒤에는 지금 주격이 아니고 무슨 격을 써야 되는 원칙이 있다.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그래서 이거는 왜가 안 돼. 됐습니까? 반드시 이걸 써야 됩니다. He has a daughter of whom he should take care. 됐습니까? 자, 전치사 뒤에 who 같은 경우에 to who 이런 거 없어. to whom, of whom 이런 식으로 who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who를 쓸 수가 없고 반드시 목적격인 whom을 써야만 하는 규칙입니다. 2번, 뭔가 어색하니까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하시네요. 오케이. 그러면서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어우 되게 쪽팔리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해석은 자 여기에서 외우고 있어야 될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이 외우고 있어야 할 수고는 be proud of 겠죠. be proud of의 뜻은 자랑스러워 하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은 타미는 그 선생님이 자랑스러워 하는 학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장 해석은 그렇죠. 잘했어요. 자, 요것만 해석해봐. 요것만 해석해봐. 그녀가 앉아있는 중이다죠. 근데 얘가 관계사 처리했어. 어떤 시 느낌이 나게 하면 어떤 무엇이 어떻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어떤 무엇이 어떻다? 그녀가 앉아있는 의자가 부서졌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쪽팔리겠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왜 on이 꼭 있어야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왜 of가 꼭 있어야 되는 이거는 뭐 우리가 수고로서 외우기 때문에 잘 안 틀려. 됐습니까? 여기 of가 왜 꼭 있어야 되겠니? 라고 누가 물었어. 다현이한테. 그렇죠? 그럼 뭐라고 답해준다? 자, 이 문장은 뭐 더하기 뭐기 때문이다. 아니죠. 그렇게 답하면 모릅니다.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했더니 어떻게 되니까? 다음에 is the student of whom the teacher is proud.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라고 묻는다면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Tommy is dusty that 더하기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The teacher is proud of him 이렇게 하지 않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반복된 거찾기 하면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가 해석상 Tommy는 선생님이 자랑스러워하는 Tommy다가 아니고 학생이다니까 선행사는 The student하고 힘이 반복되는 관계죠 그래서 얘가 whom으로 바뀌었는데 얘가 같이 앞으로 날아온 거죠 of whom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번 문장 the teacher the on which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문장이 뭐 더하기 아니죠 sitting on the chair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반복된 것 찾기 the chair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위치가 되었는데 얘가 혼자 온 게 아니고 얘를 데리고 왔단 말이야 on which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된 거고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on which 같은 경우에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ere로 바꿨어도 the chair where she is sitting where를 썼는 경우에는 전치사가 사라져 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뭐 바꾸라고 했네요 바꾸고 해석하면 되겠다 잠깐만요 자 1번부터 그럼 가보겠습니다 티드 okay, This is the subject in which we are interested 그 다음에 2번 Look is playing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했으니까 여기만 있으면 안되고 with which 이렇게 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Do you like the dog? With which look is playing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Which she 꼭 넣어줘야 되겠죠 Which she looks attractive 여기다가 in 쓰려고 했는데 이과의 제목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In which she looks attractive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1번 This is the subject in which we are interested 의 뜻은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과목이야 됐습니까? 뭐 해석 이제 훨씬 깔끔해 보이고요 뭐 문법적인 해석 근데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문법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해석해서 이번 문장의 뜻은 어떤 그렇죠 루크가 함께 놀고 있는 그 개가 마음에 드냐? 오케이 얘는 물음표로 끝내야 되는데 왜 마침표로 해놨지? Do you like the dog with which look is playing? 계속해서 3번 attractive의 뜻은 매력적인 같은 말은 charming 그렇죠. 그냥은 자주 청바지 입는다. 청바지는 청바지인데 어떤 그녀가 입었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녀가 입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청바지를 자주 입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which, with which, in which, be interested in 됐습니까? play with the dog이니까 여기 선행사를 찾아보라 그러면 요렇게 선행사고
요렇게 선행사고 요렇게 선행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두 문장 분리한 게 여기 있죠. She looks attractive blue jeans가 아니고 She looks attractive in blue jeans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가 꼭 이렇게 있어 줘야만 되겠다 라는 문법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하고 나면 관계부사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어디 들린다 했죠? 생략. 됐습니까? 자, 생략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략 됐다 면 이번에 거꾸로 가보죠. 그렇죠? 그것도 생략됐어. 어, 갈로 했대. 그럼 얘 일단 뭐란 얘기입니까? 목적격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목적격 중에서도 안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목적격인데 그러면 목적격인데도 생략 불가는 뭐 일단 어떤 경우가 있나요? 계속적일 때죠. 또 전치사 목적어인 경우, 전치사 뒤에 붙어 있는 경우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생략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문법 하나 쓰면 되겠죠. 뭐는 생략이 가능하긴 하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같이 생략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여기 걸리면 안 돼. 됐습니까? 마찬가지 계속적이라면 또 안 되고요. 그 전치사의 목적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뭐 그 외에 뭐 후스라든지 뭐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고 후스 소유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고 관계대명사 was 생략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자, 그래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하고 읽고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He is not the man I want to meet. Okay, 이번 오케이. 그래서 3번 오케이.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겠고 그는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남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He is not the man whom I want to meet. 그 다음에 이번 문장은 그녀가 지난주에 봤던 그 영화 뭔지 묻고 있고요. What is it이고요. 초간단 버전은 그건 뭐야? What is it? 조금 늘리면 What is the movie? 더 늘려놓으면 Why the movie that she saw last week? 그녀가 지난주에 봤던 그 영화 뭐니?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면 뒤에 뭐가 있는 경우가 있다? 요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고 문법적 명칭은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거 커버의 몇 번째 녀석이죠?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거를 학교 선생님들은 과거분사 또는 PP 형태라 하죠. 그래서 요게 생략되면 문법의 주소가 바뀐다 그랬는데 그 문법 주소는 뭐다? 분사의 명사수식이라고요. 선행사 요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산을 보라고 했습니다. 산은 산인데 어떤 산? 눈으로 덮여있는 산을. 됐습니까? 그리고 분사의 명사수식 문법에서는 이게 ing형 현재분사가 와야지 올바른지 아니면 pp형 과거분사가 오는 것이 올바른지는 얘가 이걸 하는 건지 얘가 이걸 당한 건지를 꼭 따져봐야 된다. 됐습니까? 만약에 뭐 달리고 있는 그 개를 봐라 이런 것 같으면 look at the dog running over there 이런 식으로 여기 ing 형태가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dog이 달리는 행동을 하는 능동의 관계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ing형 현재 분사가 오는지 아니면 pp형 과거 분사가 와야 되는지도 3학년 때 이건 1학년 2학기 때 아니야 잠시만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법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분사의 명사 수식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름답고에 춤추고 있는 소녀를 보라고 했는데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Look at the girls dancing beautifully. 오케이, 갑자기 이거 보니까 1, 2, 3, 4, 5를 하고 싶어졌죠. 됐습니까? 좀 이따가 1, 2, 3, 4, 5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아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여기 생략된 것 뭐 또 넣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책에 제시된 생각은 매우 흥미롭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못했습니까? 오케이, 자 present의 뜻이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이 뜻이죠. 근데 내가 이제 무슨 뜻이 있다고 가르쳐 준 적이 있냐면 뭐 반대말은 뭐였다 이런 뜻도 있단다 라는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근데 얘가 또 무슨 뜻도 있다 선생님 수업 방식이 이런 방식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이죠. 그럼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는 얘기는 프레젠트가 동사의 뜻도 있다는 얘기고 이게 무슨 뜻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 외에도 또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프레젠트 타임 하면 선물 시간이 아니고 무슨 뜻이다? Present. What is the present time? 하면 현재 시간 몇인지 묻는 겁니다. 현재의라는 뜻도 있어. Present 조심해야 될. 그럼 요 뜻으로 지금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겠다? 영어 버전? 초간단 버전의 영어 버전? 데이어 베리 인터레스팅이죠. 그렇습니까? 아이디어가 하나가 제시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둘 이상이 제시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의 They are very interesting 이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몇 가지가 이 꾸며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쵸?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The ideas presented in the book are very interesting 이란 말이야. 자, present는 왜 presented가 되어야 하는지 좀 이따가 다현이가 생각해보고 설명 좀 해주세요. 생략된 말 얘기해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관계사니까 우리 항상 두 문장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집은 초록색으로 칠해진 문이 하나 있답니다. 뭐 바른 표현은 더 Painted green. 오케이. 그 집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영어스럽게 하면 그 집은 가지고 있다.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문을 하나 가지고 있다. 하나의 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페인트가 페인티드가 되어야 되는지 하고 뭐가 생략되었으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되돌아가서 Look at the girls dancing beautifully. 뭐부터 할래? 뭐 1, 2, 3, 4, 5부터 할래? 생략된 것부터 할래? 아무거나 먼저 해주세요. 어 중에서 뭐? 3이다. 오케이. 5-3의 C주 5-3의 C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에 속하는 동사들은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뭐였더라? 그렇죠. 지각 동사죠.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가 아니고 지각 몇 가지 감각기관
다섯 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3이고 그렇단 말은 1번 문제를 출제한 놈이 언놈인지 몰라도 Look at the girls dance beautifully는 틀리지 않은 문장입니다. 자, 5-3의 C 보라고 했어. 그렇죠. 동사 나왔죠. 목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목적어의 행동을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자리죠. 근데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자 일단 첫 단계는 얘가 이 행동을 하는지 당하는지야. 이 행동을 합니까 당합니까? girls가 댄스를 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댄스를 당하는 관계입니까? 그렇죠. 능동의 관계라고 한단 말이야 이걸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댄스의 형태는 뭐 아니면 뭐다? 댄스 아니면 댄싱이겠지. 단 댄싱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 아름답게 춤추고 있는 거. 그 소녀들이 아름답게 춤추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다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하면 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얘 동명사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동명사 아니라 그랬지. 현재 분사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5-3의 C인 거고 그래서 생략된 말은 뭐다? 생략된 말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이게 생략된 거죠 지금. 됐습니까? Who are dancing beautifully. 그래서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어떤 일이라고 한다? 첫 번째 문장은 뭐고? Look at the girls 더하기 dancing beautifully.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은 주격관계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present가 presented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한번 뭐 다현이가 쭉 설명해 보세요. 왜 present가 presented가 되어야 되는지.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두 문장 분리해 보는 겁니다.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the by the writer. 됐습니까? they라고 하면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 they 대신에 the ideas를 쓸게요. The ideas are very interesting. The ideas are presented in the book by the writer.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걸 굳이 쓰는 이유는 뭡니까? 작가가 프레젠트를 했겠어? 프레젠트를 당했겠어? 작가가 제시를 했겠어? 제시 당했겠어? 그렇죠. 제시를 했죠. 그럼 작가가 제시를 했는데 제시되어진 건 뭐야? 아이디어즈죠. 이거 몇 학년 때 배웠던 무슨 문법이다?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문법 제목이 수동태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과거 분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된 거 집어넣으면 아 선생님이 하나 잘못했네요. 여기에 선생님이 여기에 한 군데를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 친구 잘못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 말이 되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략된 거 집어넣고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다? 히드 인 더 북 are very interest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페인트가 뭐 to paint가 될 수도 없고 painting이 될 수도 없고 painted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두 문장 분리하면 되겠죠. 뭐 더하기 the house has a door 더하기 이게 좀 뭐 됐습니까?
그래서 집주인이 페인트를 했겠어, 페인트를 당했겠어, 한 거죠. 그래서 수동 대표에서 by 플러스 행위자 자리에 있는 거고. 됐습니까? is는 뭐 대신 왔고. 그렇죠. 또 duo가 페인트를 했겠다, 페인트를 당했겠다. 그래서 수동 대표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페인트는 이 문법적인 제목, 이거 과거형이냐라고 물어보면 과거형 아니고 뭐다? PP형 과거분사형이다. 왜 과거분사형 써야 되냐? 야, 도어 이렇게 이 문장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되어져 있는데 얘가 초록색으로 칠하고 있는 문이 아니고 칠되어진 해야 되니까 ing형이 아니고 PP형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생략된 것이 which, was가 생략됐다. 아까 시제 잘 선택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에 빈칸에 생략된 말을 이번에 써달랍니다. 그래서 쓰고 읽어보겠습니다. Thi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그 다음에 3번.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한 군데 틀렸습니다. 힌트는 시제에 있습니다. 이번에 which, were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영어로 쓰여진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있죠. Read many books which were written in English.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2번하고 3번은 한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조금씩 다른데요. 1번에 얘가 생략된 이유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됐는데 목적격이라고 마음 놓고 생략하고 있으면 안 되죠. 목적격인데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더라. 두 가지가 있었죠. 뭐 어떤 경우하고 어떤 경우, 계속적용법인 경우하고 전치사가 바로 앞에 있는 경우는 안 됐었죠. 두 가지 경우 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얘를 써놓는 게 아니고 write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얘 같은 경우에 joke를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어라 하면 여기에 선행사가 many books고 the boy인데 many books가 write이라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쓰여진 거니까 pp형이 와야 되는 거고 이 자리엔 the boy가 joke라는 행동, jogging을 하는 거죠. 그래서 ing형이 와야 된다. 뭐 얘 같은 경우에 얘 날려버리고 나면 5-3에 c가 또 보이고 있죠. look at the boy jogging in the morn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 생략 가능한 부분은 생략하고 하라네요. 자,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만나 봅시다. 1번 문장. 계속해서 2번. 3번. 이렇게 하면 하나 틀렸습니다. 이거 참 이건 당연히 소문자로 해야 되고 이거 빼고. 어느 게 잘못되었을까요? 시원하게 나비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참 좋을 텐데. 뭐가 틀렸다. 그걸 안 해. 어떻게 틀렸을까요?
자, 여기 이제 어디가 틀렸냐 힌트를 주면 선행사를 찾고 관계사를 찾아보, 관계사 절을 찾아보세요. 자, 1번 문장에 선행사는 뭐고 the play고 그 다음에 선생님 관계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관계사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장에 선행사는 뭐고 the bottle이 선행사고 관계사들은 my sister is holding 여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선행사는 the baby고 관계사들은 아니지만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분사가 길어지면 뒤로 가겠죠? 요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이 틀렸어요? 아, 잘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돼야죠. 'The bottle my sister is holding is heavy' 이렇게 돼야죠. 자, 지금 구성대로 하면 선행사가 마치 heavy 같아. 근데 heavy는 선행사가 돼, 애초에 선행사라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왜? 얘는 형용사인데 무슨 재주로 선행사를 하나? 선행사는 형용사의 꾸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의미로 설명하면 어떤 이라는 덩어리로부터 꾸밈을 받으려면 어떤 어떤은 안 되잖아. heavy도 어떤인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지. 그래야지 나의 시스터가 들고 있는 그 병이 무겁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번 버전은 나는 무조건 전치사를 생략할 수 없는 문장으로 구성할 수도 있죠. 지금은 생략했는데. 그쵸? 이 문장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절대로 전치사를 생략할 수 없는 버전으로 바꿔서 문장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 문장의 전치사 절대 생략 불가 버전은 뭐가 되겠다? 아니, 이 문장. 이 문장 하고 있는데? 이 문장 어떻게 좀 하면 그렇지. This is the play. 아이고 뭐하냐. Play about which I told you. 이렇게 하면 이건 전치사 절대 생략 불가. 어? 목적격인데? 어? 선생님 얘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매우 많이 보입니다. 이래 누가. 어떤 학생이. 어느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걸까? 뒤에 이렇게 생긴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적격입니다. 생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만 봐서 그래 목적격은 맞지 맞는데 근데 얘는 어떻게 할 건데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that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고 묶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 This is a play about which I told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아따 오래 걸린다 그치 관계사 관계부사 요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읽고 일단 해봅시다. 그래서 1번 This is the place where we studied. 오케이. 그렇죠. 계속해서 2번 Semester. Today is the day on which we will start a new semester. Semester 찾아봤겠지 설마. 계속해서 3번. Okay. 자 그래서 여기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잠깐 보고 여기 이렇게 여기 얘도 보고 얘도 쳐다보세요 각각 왜 쳐다보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시메스터가 뭐죠? 학기죠. 그 다음에 얘도 얘 같은 경우에 뭐 더 데이트하고 웬하고 같이 좀 쳐다보고.
자, 그래서 1번 얘도 쳐다보고 얘도 쳐다보고 뭔가 한번 생각해보라는데 왜 쳐다보라 그랬을까요? 이 똑같은 표현 좀 더 짧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1번 문장?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곳은 우리가 공부했던 곳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좀 더 짧게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This is where we studied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위치가 아니고 왜 꼭 on 위치가 돼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 줄래요? 네, on the day가 왜 돼야 되는데요?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첫 번째 문장은 Today is the day. 오늘이 그날이다. 더하기 We will start. 우리가 뭐 할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 했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인다?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무엇을 시작할 건데? A new semester를. 그 다음에 선행사로 밑줄 거는 the day는 그냥 문장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날을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문장 속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뭐 the day 해야 되니까 We will start a new semester, what the day, on the day 해야 되니까. 그래서 on which를 해야지. 그냥 which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걸 써놨는데 학생들이 틀린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이걸 선택해놨는데. 그럼 절대로 안 된다 했어요. 틀리지 않는 방법은 두 문장 분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I remember the date when we left for our trip to China. 뭐 나는 그날이 기억난다는, 그 날짜가 기억난다는 것 같네요. 날짜는 날짜인데 어떤 날짜가 기억난 몇 월 며칠인지 기억난다고 했는데 날짜는 날짜인데 어떤 날짜가 기억난답니까? 우리가 중국 여행을 떠났었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기억난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자,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죠. 좀 더 똑같은 얘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는 안 됩니다. 자, 날짜가 기억난다고 정보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짧게 할 수 있다? 그래, I remember the date left for our trip to China. 요렇게는 된다. 됐습니까? When이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주세요. 이번에 1번 오케이. 이런 유형의 문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위치가 와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그렇죠. at which를 하든지 아니면 at을 없애주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세요. 마치 is the month when my school starts 됐습니까? 원래는 in the month가 여기는 in March가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 in the month가 와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해석해보면 뭐 3월달은 나의 학교가 시작되는 달이다 이런 얘기를 March is the month 생략 my school start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the month는 생략이 불가능하지만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오케이. at the shop이 돼야 되는 거죠. 선행사 the shop인데 the shop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치사를 달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at the shop이 없어지고 이 자리에 where가 들어가서 where는 생략이 되도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생략을 잘 하지 않는 관계사라고 했었습니다. 다만 앞에 the place 같은 게 있을 때는 the place를 생략하지 where는 생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 계속해서 뭐는 없다.
The way and how는 없고 그 다음에 두 문장을 분리했을 때 in the way라는 말이 관계사절 속 관계사절이 분리되면서 나오면서 the way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in the way가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그런 표현일 때 그럴 때 how나 the way를 쓴다라는 얘기고요. for the reason일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for the reason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할 때 그럴 때 관계사 why를 써야지 which나 that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I want to know the way in which you lock the door. Okay, 계속해서 2번. I have no idea about the reason why you left me. I have no idea about the reason why you left me. 쓸데없이 길게 표현해놨네. Okay, 3번. Can you tell me how you passed the driving test? 쭉 했는데요. 참네. 그렇네, 좀. 그래서, 요거 위치 생략할 수 있나? 보이시죠?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생략할 수 있나? 이게 되죠? 근데 뭐는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I want to know the way you lock the door가 가능하다고요. In which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how가 될 거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그 방법 알고 싶어. 방법인데 어떤? 네가 문을 잠궜던 방 나는 아무래도 안 잠기는데 어떻게 잠궜는지 나 알고 싶어. 그 다음에 뭐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고 있죠. 이번 문장은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대.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네가 나를 떠났던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뭐 나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냐 그랬습니다. 방법을 알게. 네가 그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했었던 방법을 제발 좀 알려달라, 말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문장들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 뜻과 같도록 관계부사를 아이 참 좀 메모리 좀 버텨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여기 왔던 이유는 이상했다 라는 표현은 The reason why she came here was strange. 좀 이따가 이거 좀 더 짧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그녀가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몰랐다 라는 표현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자, 이거 좀 더 짧은 버전 몇 가지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뭐하고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Why she came here was strange. 도 되고 또 그건 초간단 버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The reason she came here was strange. 도 되겠죠. 사실은 뭐 그거보다 더 있기도 합니다. 뭐 아니, 짧진 않고 길어지는 버전이 있긴 하죠. The reason for which she came here was strange. 이게 제일 긴 버전이고요. 그리고 조금 짧아진 버전은 The reason she came here for was strange.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여기에 있고 싶으면 얘를 뭐로 바꿔야 되겠다? 이거로 고쳐줘야 됩니다. He knew how she found the truth. 지금 현재 있는 he didn't know how he
how she found the truth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간접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관계사가 아니고 관계부사가 아니고 의문사인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 버전에 있는 거는 몰랐다며. 그래서 이건 뭐 더하기 뭐냐, he didn't know 더하기 how did she find the truth 라는 의문문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주세요. Do you know the reaso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테드. 오케이. 테드가 나한테 말해줬다. 그가 돈을 저금했던 방법을 말해줬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부사와 선행사의 생략. 생략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생략할 수 없으면 X.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하고 읽고요. 생략할 수 없으면 생략 안 하고 읽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1번. 네, 생략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생략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죠? 더 타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죠. 더 타임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뭐 더 모먼트 그 순간, 뭐 더 이어 그 년도 이런 거면 의미가 있는 담겨 있는 시간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죠. 얘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얘 때문. 얘가 뭐 어쨌길래? 계속적용법의 관계 부산 거죠 지금. 됐습니까? 뭘 해도 생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어, 이게 없어, 그러면 버전이 두 가지가 생기겠죠. 모두 가능하고 This is the time children can play 또는 This is when children can play, 이 두 가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얘 때문에 뭣도 안 되게 됐어. 아무것도 못 하게 됐어요. 오케이. 근데 그나저나 when이 와야 되는 이유를 왜 여기에 위치나 이런 게 대시 못 오는 건 뭐 여기에 계속적용법의 관계사 자리니까 얘는 못 오는 건데, 그렇다면 위치는 그렇다면 왜 안 됩니까? This is the time which children can play.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위치는 왜 안 되죠? 이니까 지금 여기에 선행사의 위치를 거 보세요 하면 얘가 선행사죠. 이때가 그때다, 지금이 그때다. 뭐 지금 요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거라 칩시다. 만약 여기 winter vacation 이런 게 왔다 치자. winter vacation is the time. 겨울방학이 그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습니다. 무언 놀 수 있어? 언제 놀 수 있어? 언제 놀 수 있다잖아. 전치사, 선행사가 전치사를 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In the winter vacation, children can play winter vacation 아니고 children can play in the winter vacation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얘가 왜 안 되냐라는 얘기는 관계대명사가 왜 안되고 왜 관계부사를 굳이 써야 되겠냐 라고 물어보고, 이때 너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면 되냐, 얼른 선행사를 찾고 얘가 전치사를 달고 두 문장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해주면, 그러면 관계부사를 쓸 수밖에 없는 자리라. 이거 자꾸 왜 한다,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라 했어요. 관계부사 써야 될 자리인지 관계대명사 써야 할 자리인지 물어보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략할 수 있다면 생략해서 해서 읽고요, 아니라면 그냥 읽고요. 2번. 그래서 얘는 둘 중 하나 생략이죠. Tell me why you can't join the team 또는 Tell me the reason you can't join the team 또는 뭐 둘 다 쓸 수도 있고요. 생략할 수가 어쨌든 있다. 둘 다 한꺼번에 생략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써라.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하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더 선행사 밑줄 거라 그러면 선행사는 더 데이죠. 그러면 더 데이는 생략할 수 있나 없냐? 생략할 수 있으려면 I can remember the time 요럴 때 생략할 수 있죠. 나는 그 날이 기억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올림픽이 시작되었던 연도가 기억난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올림픽이 시작되었던 달이 몇 월 달인지 기억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날이 그때가 기억난다 였으면 그때는 생략할 수 있겠죠. The time을 생략하든지 when을 생략하든지. 하지만 the day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선행사이기 때문에 얘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둘 중 하나 생략 가능하죠. 됐습니까? I don't know the reason Kevin left for his hometown 또는 I don't know why Kevin left for his hometown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하다. 둘 중 하나 생략 가능하다. 둘 중 하나라고 급하게 썼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답은 the reason 또는 why 라고 써야지 정확한 답이겠죠. the reason만 쓰는 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고요. why만 쓰는 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이번엔 생략된 녀석을 되살려 달랍니다. 그래서 Sunday. 오케이. 여기에 위치가 올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해 주세요. 이따가 위치나 대시 못 오는 이유. 계속해서 2번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the reason 위치 the reason 대시 못 되는 이유 증명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왜겠죠. It is the place where we can take a wal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위치가 못 오는 이유, 위치 또는 대시 올 수 없는 이유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해석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1번 문장은 뭐 일요일이 그날이다. 내가 축구할 수 있는 일요일은 내가 축구할 수 있는 날이다. 나는 이유를 안다. 그녀가 그 음식을 먹었던 나는 그녀가 그 음식을 먹었던 이유를 알고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것이 우리가 산책을 할 수 있는 장소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자, 그래서 1번 문장 위치를 쓸 수 없는 이유. 위치를 쓸 수 없는 이유. 그렇죠. I can play soccer. 선행사 밑줄 그으면 the day죠. 그래서 I can play soccer the day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위치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이렇게 두 문장 분리된다는 얘기.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오류를 찾아서 고쳐주세요. 아, can이 없어야 된다? 아, and가 있어야 된다? 뭐 얘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뭐 있는 게 원래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두 문장 분리된다는 얘기는 이게 답이 틀렸어요. when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다. when이 아니고 위치가 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 도대이가 그냥 못 온다고. 내가 그날 언제 축구할 수 있는 when can you play socce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n the day가 돼야 되니까 선행사가 걍 들어간다 달고 들어간다 달고 들어갔네. 온 달고 들어갔네. 온 달이네.
됐습니까? 마찬가지 여기에 y 자리에 위치가 못 오는 이유는 I know the reason why. 예, 그래서 뭐? 그녀가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이 아니고 그 이유 때문에니까 for the reason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위치가 못 온다. 달고 들어간다. 다음 3번 문장. 왜 위치나 대시 안 되고 where가 돼야 된다? 그, the place, at the place. 됐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the place가 와줘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where가 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복합관계대명사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달랍니다. 그래서 1번 Whatever you eat, I will have the same thing. 어우 씨, 하마터면 식인종 만들 뻔했네. 그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Anyone who comes will be welcomed.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해석은 뭐고? 어, 그렇죠. 문법적 해석이네요. 나 이거 알고 있어요 라는 느낌이 드는 해석이네요. 그 말은 whatever you ea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에헤이, 해석은 느낌이 사는데 No matter what you eat이죠. No matter what you eat. 상관없이라면 No matter라면 No matter what you eat, I will have the same thing. 그 말은 얘가 명사들이란 말이야 양보의 부사들이란 말이야. 양보의 부사들이란 말이죠. No matter what you eat, 네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상관없이 whatever you eat. 그 다음에 자 여기에 anyone who comes will be welcomed의 또 다른 표현 버전은 뭐다? whoever comes will be welcomed고요. 그러면 whoever comes는 명사들이란 말이야 양보의 부사들이란 말이야? 명사들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 초간단 버전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뭐다? He or she will be welcomed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 해석하면 여기에 오는 누구든 어떤 라도죠. 어떤 라도. 여기에 오는 누구라도 뭐 받을 것입니다? 환영받을 것입니다. 얘는 해석상 뭐가 어울린다? 어떤 라도가 어울리죠. 여기에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오시는 어떤 분이시든지 환영받으실 거예요. 됐습니까? 얘는 명사들이다. 명사들이란 건 내가 어떤 식으로 증명하고 있다? 명사는 he나 she나 it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he or she will be welcomed가 되는 부분이니까 양보의 부사들이 아닌 명사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anyone who comes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쓰고 명사들인지 양보의 부사들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1번은 punished의 뜻은 punish가 벌주답니다. 오케이, punish의 몇 번째 녀석으로 보인다? 세 번째 녀석이죠. 앞에 비동사 보이죠. whoever breaks the rules will be punished. 오케이, 좀 이따 해석해 주시고 명사들인지 양보의 부사들인지 아니면 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2번 Okay, I mean, whomever you recommend. Okay, 계속해서 3번. Okay, wow. 너 좀 심한 말인데 이건. buy me whichever I want to buy.
만수르 딸내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문장 해석은 뭐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밑줄 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밑줄 끊는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을 초간단 버전이 뭐다? 라는 얘기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He or she will be punished 란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들이다, 양보의 부사들이다. 그래서 anyone who breaks the rules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No matter who가 아니고. 그 다음에 I met whomever you recommended 뜻은 나는 내가 만날 건데 누구를 만날 거다? 네가 추천하는 어떤 누구라도. 됐습니까? 그 말은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고. 'Anyone whom you recommend' 뭐 생략도 가능하네요. 목적격이니까 'anyone you recommend' 그 말은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의 'I will meet him or her'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고, 그러니까 얘는 명사들이다, 양보의 부사들이다. 명사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y me whichever I want to have' 오케이. 만수르 애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나한테 사달랍니다. 뭘 사달라?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whichever I want to hav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아, 얘를 별로 안 좋아하지? 선행사인 anything that I want to have로 바꿔 쓸 수 있겠다. which 이거 몇 퍼센트 이거 따른다? 98% 규칙이었죠. 선행사가 무슨 무슨 띵일 때 which보다는 that을 좋아하는데, 근데 뭐 목적격이니까 주어 동사 있네요. 생략은 가능하겠다. Anything I want to have. Buy me anything.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라도 사주세요. 명사절이다. 오케이. Whoever comes first will have this gift. 뜻은 뭐고? 이 선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니까 명사들이니까 anyone who comes first gift 라고 바꿔 쓸 수 있겠다. No matter what she says, I will agree with her.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녀에게 동의할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ever she says죠. 그래서 얘는 명사들이다, 아니면 양보의 부사들이다. 상관없이, 됐습니까? 어떤 조건이면 왜 부사라 그러냐? 얘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그녀에게 동의할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동의할 거래요? 어떻게?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동의할 거래요. 됐습니까? 동의하는 방식이 어찌 동의한지, 동의를 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양보의 부사들이야. 그에 반면에 바로 위에 있는 명사들인 같은 경우에 누가 그 선물을 받게 될 건데요?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인데, 이런 말이야. Who will have this gift?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면 항상 명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친절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파티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이거 그를 그녀를 됩니까? 이 부분이 그를 또는 그녀를 이라고 바꿔도 문장 표현이 가능합니까? 나는 그를 그 파티에 초대하고 싶다. 나는 그녀를 그 파티에 초대하고 싶다. 되죠. 내가 지금 뭐부터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 어떤 표현이 명사들임을 증명하고 있다. 양보의 부사들임을 증명하고 있다. 명사들임을 증명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oever is kind.
I want to invite whoever is kind to the party. 좀 특이한 표현이죠. 왜 whoever is kind가 되는지는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증명하면 될 텐데요.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okay. I want to invite anyone. Anyone은 anyone인데 어떤 anyone who is kind. Anyone who is kind. 친절하다죠 이거. 근데 이거 관계사절 됐으니까 친절한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친절한 어떤 누구라도 됐습니까? Okay. I want to invite him to the party. I want to invite her to the party야. 그럼 명사절이 아니고 이거 노매럴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Anyone who입니다. 이거는 anything that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네가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너에게 사다 줄 건데요. 이거 요 부분 있죠. 그는 그것을 너에게 사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까? 된단 말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 복합관계사들이 명사들이다 양보의 부사들이다. 명사절이라는 걸 먼저 증명해 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whatever you need. 그러면 whatever you need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yone, 응? 사람을 사다 주는 겁니까? Anything. 에헤이, anything what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얘가 이 일 해야 되는데요. 얘를 쓰고 싶으면 얘가 없어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nything that you need'죠. He will buy you anything. That you need. 됐습니까? Okay. 선생님 whatever인데요? Anything what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선행사 anything 선행사가 있는데 관계되면서 what을 어떻게 씁니까? 관계되면서 what이 못 오는 자리죠. 만약에 그는 네가 필요한 것을 사다 줄 것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다면 he will buy you what you need. 이렇게 될 거고 그건 관계되면서 what이란 문법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응? 오케이. 복합 관계사만 보면 감이 확 떨어지는데요. 오케이. 그냥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든 찾아낼 거다. 그는 그녀는 그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 없습니까? 지금 뭐를 증명할 거다? 우리가 먼저 증명한 거다? 우리가 만들 복합관계사들이 명사들이다 양보의 부사들이다? 명사들이란 거 먼저 증명했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오케이. 얘는 whoever 보다는 뭐가 맞겠다? whomever가 맞겠죠. She will find whomever I want to meet. 됐습니까? 그래서 whomever I want to meet 부분은 또 다른 표현 방법 뭐가 가능하다? She will find anyone. 그녀는 어떤 사람이라도 찾아줄 거야. anyone whom I want to meet이고 whom은 목적격이니까 anyone I want to meet 버전도 가능하겠다. anyone that I want to meet도 가능하겠다. anyone who I want to meet도 되겠다.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이니까 선택지 네 가지죠.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이 한 시간 남았죠. 화요일날 수업할 건데 선생님이 최대한
저거 관계사를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되니까 요거 덜 했지만 여기 뭐야 실전 문제 풀어 와주세요.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풀이 할 거니까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